합격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만 봤던 게 아니다. 저도 취업 준비, 저는 삼수생, 저 취업서 삼수했거든요. 여러분들 삼수하면서 100개는 본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이것만 좀 얘기를 하고 우리 활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합격했냐 그 자소서가. 둘째, 그들이 읽었냐. 세 번째는 스펙은. 이 세 가지가 전혀 확인이 안 된다. 합격 자기소개에서 개인에게 어느 정도 위안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세 가지가 담보되지 않은 건 여러분한테 유효하기가 좀 어렵다. 지인이나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되지 않은 자기소개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스토리 설명도 가능한 그런 것들은 특정한 멘트라든지 역량이라든지 문구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약간 불특정 다수에게서 확보한 이런 자기소개서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하면 내용은 안 되고 형식이나 맞춤법이나 경험 전개 방식 정도는 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합격 자기소개서인데 심지어 그게 유용해야 돼.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다, 그죠? 그런 합격 자기소개서는 없습니다. 다만 활용 가능한이겠죠. 활용 가능한 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는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돼요. 이건 어디에 올라간 자기소개서가 아니고 이 사람이 학점이 몇이고 학교가 어딘데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합격을 했대. 이런 스토리가 설명 가능한 제한적 정보를 통해 폐쇄 정보를 통해 얻은 자소서는 굉장히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포털, 블로그 또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서 무작위로 돼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는 부적절하다. 근데 다만 요 해커스를 포함해서 해커스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해커스를 포함해서 배포 자료들이 있습니다. 배포되는 건 나름 1차 검증된 거고 정제됐고 버전을 달리해서 배포되기 때문에 그런 배포 자료 등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인 찬스 아니면 배포 자료. 유력기관에서 배포하는 이 두 가지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다. 이거를 자기소개서 합격이 문제가 아니고 면접에서까지도 와우, 베스트라고 표현하는 그런 자소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자소서는 아무래도 키워드화를 했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을 물어보면 저의 성격은 디테일입니다. 저의 가치관은 함께라는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자기소개서가 면접에서 읽히기도 쉽고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말하기도 좋을 거다. 최종 학교가 뭔 건 지나치게 자기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혹은 회사 지원 동기를 설명하는 이 과정이 서술형인 경우에는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다시 재세팅하고 앞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나마 찾고 최종 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식으로 끌어올린 형태의 키워드화가 유일한 공통점이자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저 위험한 언어예요.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할 게 있지. 여기서 하면 안 된다. 특정 문단이나 특정 문장을 그대로 갖다 쓰겠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면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요 방식은 괜찮으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 루트에서 확보된 자소서를 바로 유사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모두 갖추고 있지만 활용을 어떻게 하냐, 시간이 없어서 못하냐, 이번에 큰 의미가 없으니까 안 돌리냐의 차이예요. 유사도 체크는 금방 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공유된 자료에서 이제 하는 순간 계속 살 떨리는 세네 달을 견뎌야 된다. 저는 그러느니 응용하고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게 절대 안 됩니다. 복사 안 돼요. 요거는 제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을 가고 싶다. 동일 직무의 LG나 현차를 보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의 회사 지원 동기가 있고 LG의 회사 지원 동기가 있는데 LG 회사 지원 동기를 어떻게 썼는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삼성에서. 따라서 그나마 표현을 일부 갖다 쓰고 그 다음에 형식 자체를 유사하게 가져가기 위해선 동일 직무의 타 기업 자소서를 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 동일 기업 자소서를 가지고 그 표현을 마음에 든다고 갖다 쓰는 게 최악이겠죠. 대신 직무와 문항이 동일해야 되겠죠.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별로 보면 안 되고 그나마 본다면 저 같으면 다른 기업의 자소서를 보는 게 훨씬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식은 이제 아주 쉬운 언어니까 여러분, 제가 스타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스타 방식은 설명하는 사람의 유용성으로 탄생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설명하는 저 같은 컨설턴트나 강사가 학생들에게 봐봐 이렇게 쓰면 되게 명확하잖아 라고 사실 제안한 측면이 저는 매우 많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업에서 시츄에이션, 얘가 상황 제시를 제대로 하였는가, 태스크, 과업이 명확한가, 리절트가 명확한가, 이걸 가지고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진짜 제대로 하려면 압도적 시간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기업에서 그러한가?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합격 자기소개서에서 여러분들 오히려 인사이트를 얻는다면 스타 방식이 적용이 안 돼도 되는구나, 전체 개괄식으로 아 경험이 차라리 관심을 가진 계기와 내가 심화된 계기 이런 것들이 투박하지만 나름 1번, 2번, 3번을 통해 단계적으로 어필된 게 더 중요하구나, 여러 자소서를 읽으면서 인사이트를 얻는 게 훨씬 더 유효한 것 같아요. 두괄식 같은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두괄식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중요한데 경험 전개 때 스타 방식에 매몰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부자연스러움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 자소서에 공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과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으면 저걸 발견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모르죠. 이거 올린 사람도 모를걸요? 굉장히 제가 그 합격 자기소개 시니컬하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제일 큰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있잖아요, 모 포털이나 혹은 공유 사이트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이력 확인을 해서 합격증과 함께 올라온 거를 학생들에게 공유를 해야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응용을 안 하더라도 신뢰를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업로드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냐라고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는 플랫폼을 제공한 사람도 모른다. 절대 알 수가 없고 신뢰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상황에 따라서 10년 전 자기소개서일 수도 있다. 저는 안 보셨으면 좋겠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약간 이런 건가요? 자기소개서 합격을 했어, 인연을 떨어졌어. 그럼 그대로 적는 거? 만약에 그거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합격을 했다는 게 그 당시 시점에서의 경쟁자들 사이에서는 그랬을 수 있고, 그대로 적어내는 건 안 된다. 자기소개서를 합격을 하고 인적성이 다시 떨어졌다라고 해서 아예 이제 처음부터 이 회사를 그러면 자기소개를 써도 되냐 안 되냐, 만약 이런 걸 물어본 거라고 하시면은 그건 당연히 써도 되는 거죠. 지원 자체 위축이 될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 6개월의 경험 보완 안 됐으면 여러분들 냉정히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기업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고 3에서 6개월 근접 경험을 굉장히 강조함을 감안했을 땐 다시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합격 자기소개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5개, 20개, 30개 정도를 그냥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적 가지지 말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나보다 자소서를 많이 쓰거나 그랬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조금이라도 도출할 수는 있다.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학생들한테는 1단계로 그걸 시키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 신뢰할 수 있고 공유 안 된 그 자기소개서에서는 키워드 정도 활용해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아, 야, 요 글은 잘 썼는데 하는 형식이 잘 써진 글이 있을 겁니다. 문장 길이가 어떠한가? 첫 문장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하고 있지? 접속사 같은 걸 어떻게 쓰고 있지? 형식과 관련돼서 아 약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쓰는구나. 쭉 읽는 작업 1단계, 그 중에서 제일 형식성 베스트라고 판단된 걸 가지고 형식의 인사이트 얻기, 키워드를 활용하려면 여러분들의 폐쇄된 정보,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얻은 정보를 가지고 키워드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꼭 자소서를 봐야 되겠어요 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업 자소서를 보지 말고 오히려 다른 기업의 유사문항 자소서를 보고 참고하는 게 훨씬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한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커스잡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